주경 야동. 자, 다시 봅니다. 가스는 무슨 유체기 때문에? 압축성 기체기 때문에, 압축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압력? 절대 압력으로 써야 됩니다. 절대 압력에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 여기서 대기압은 국지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500mHg 플러스 12에서 512 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왜? 절대 압력 좀 전에 몇 킬로파스칼이냐? 단위를 맞춰줘야지. 그럼 단위 들어갑니다. 500mHg 안 쓰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표준 대기압, 분모, 분자에 동일한 거 곱해야죠. 그럼 얼마 나와야 돼? 760은. 그쵸? 얼마? 킬로파스칼. 101.3 킬로파스칼. 됐죠? 그럼 요거 mHg 지워져서 단위는 뭐로 바뀌어? 킬로파스칼 플러스 12 미터 AQ야. 그 미터 AQ니까 표준 대기압 얼마? 10.3 미터 AQ는 101.3 킬로파스칼.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계산기 딱 눌러서 500 곱하기 101.3 나누기 760 더하기 12 곱하기 101.3 나누기 10.3 하면 답됩니다. 그럼 단위는 뭐 나와? 어차피 킬로파스칼하고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니? 신기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500 나누기 760 합니다. 단위 같은 거 나눠주는 거야. 더하기 12. 12의 단위 뭐야? 미터의 규니까 10.3 나눠줍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거 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 고치려고 하는 거 얼마? 101.3 곱하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거다 그랬지.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요렇게 하면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가스기능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와, 어떻게 나온 거야? 좋아. 왜요? 이게 나오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 외운 사람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 이런 애 붙이면 큰일 나지. 폭파 일어나, 폭파. 배달만 잘하면 되죠. 이거 모르고 배달하면 안 돼요. 알고 배달해야 돼, 압력을. 그래야 어느 집 가서 가스 딱 갖다 줄 때 압력이 좀 높다 그러면 얘기해야지.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터지면 문제가 생기지.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 좀 바꿉시다 하는 소리지. 이거 압력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자, 국지 대기압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거야. 대기압에서 우리 저기압 해가지고 저기압 얼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920 HPA 나왔어. HPA 얘 뭐라 그러냐? 헥토. H는 헥토예요. PA는 파스칼이다. 이거 PA라고 읽으면 좀 그래. 파 읽어도 그러지.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 나이가 그 친구가 한 50세 돼서 나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저 이번에 기술사 봤어요. 이 친구가 기능사부터 시작했어. 공부 많이 했어요. 건설회사 있어요. 기술사 봤는데 이상한 단위 나왔어요. 처음에 바뀌었을 때 이상한 단위 나왔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카파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카파가 뭐야 그랬지. 그랬더니 교수님도 모르는구나. K, P, A. 자, 카파. 했는데 웃었어. 킬로파스칼. 그거 말고 카파. 그런 거. 야, 킬로파스칼은 중력 단위 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기술사 붙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거지. 근데 노력하는데 뭐가 딱 맞은 거야?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남들이 5년 한 거 몇 년에 끝내? 2년에 끝내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뭐 붙는 건 똑같아. 뭐 열심히 하면 다 붙지. 기능사 어렵지도 않아. 근데
시간이 준다는 거. 자, HPA 뭐라고? 헥토파스칼이에요. 헥토는 10에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럼 우리 10에 2승이지. 10에 2승. 자, 키로는 10에 3승이야. 아,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합시다. 아, 10에 2승으로. 10에 2승.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92 킬로파스칼 나오는 거. 대기압이. 그럼 92 킬로파스칼이니까 우리 표준 대기압이 101.3 킬로파스칼이니까 얘보다 높아 낮죠? 낮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저기압이다. 그럼 저기압 대기압이 920 뭐라고 읽어? 헥토파스칼. 헥토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놓읍시다. 마이너스 2승에서 빼주니까 우리는 헥토 10의 2승이다. 10의 2승. 아, 미안합니다. 10의 2승 넣어서 0, 0 들어가. 그럼 킬로파스칼로 바꾸자. 하나, 둘, 셋 해서 92 킬로파스칼. 킬로는 10의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는 10의 3승, 헥토는 10의 2승에서 헥토파스칼 이렇게 된 거예요. 대기압이 920 헥토파스칼 때 진공 20mmHg가 나왔다. 자, 절대압은 얼마겠느냐? 얘를 계산하세요. 이게 그냥 한 문제야? 그럼 좀 전에 공식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 마이너스 무슨 압? 진공압 들어가는 거지. 그럼 대기압 얼마? 920. 92 킬로파스칼 도합기 아니라 빼기 그쵸? 진공압이지. 진공 얼마? 20 미리 HG다. 끊어졌네. 미리 HG다. 끊어. 미리 HG다. 그 된 거예요. 그러면 92 빼기 20에서 72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왜? 단위가 안 맞으니까. 그럼 단위를 맞춰봅시다. 그거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역시 또 뭐가 있어야 돼? 표준 대기압이 있어줘야 됩니다.